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비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늘었죠. 요즘에 가는 곳마다 그저 건강 음식, 건강 운동, 건강 식품, 참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부쩍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 식품들, 또, 에어로빅 같은 것들이 참 인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건강에 좋다면 별 것들을 다 잡아먹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성경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고 말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아, 여러분이시요. 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 몸과 함께 똑같이 건강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건강도 올바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몸의 건강과 영원의, 영혼의 잘됨에 있어서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마음이 생기고 또 건강하고 건전한 영혼과 마음이 있어야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 법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장례식을 연기하는 방법. 흥미있죠? <laughs>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을 연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까? 같은 날을 살아도 같은 생활을 살아도 병이 나고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또한 건강하게 같은 시간을 살아도 시름시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건하고 행복하게 여리 있게 살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연기하는 방법.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 주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조하고 살면 이방인에게 내리는 세상이 받는 모든 그런 질병들과 어려움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겠다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건강처방은 말이죠 하나님의 건강처방은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를 순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자기 마음이 아니냐고.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잔소리입니까? 내가 내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사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말씀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들리라 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 결과를 거둘 것이란 말입니다. 아, 적당히 얼렁뚱땅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복음 말씀대로 거해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추측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주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이미 구원하셨겠지. 그렇게 얼렁뚱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과 우리 생애와하나님 말씀 성경과 우리가 항상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대로 뿌려야 건강을 열매로 거두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안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것인데도 일찍 죽습니다. 또한 사는 동안도 병으로 고통하며 신음신음 신음 아르면서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모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실 모름지기 어떤 종류의 병과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연의 법칙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매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고통 당하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서서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고요, 요 혀, 입맛, 고거 하나 때문에 묶여서 좋지 않은 음식과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마시면서 계속 무덤을 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그럼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는 것은 배의 방향을 받는 것은 그 뒤에는 있 키가 키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혀라. 여러분 야구보서에 그런 말씀 있죠? 혀. 이 혀는 말 잘못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잘못 먹는 거요. 혀가 얼마나 인간을 패망으로 이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좀 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아,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진리를 몰라서 망한, 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흰 쥐가 좋다고 해서 살아있는 쥐를, 예? 꿀에 찍어서 이렇게 삼킵니다. 그럼 꼬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냥 삼킵니다. 꿈틀거리는 여러분 그 다리를 보면서 삼켜요. 어떤 사람들은 뱀도 그렇게 먹죠. 살아 있는 뱀을 그냥 삼키고. 야, 참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아무나 다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먹는 것에 대한 규칙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술과 약주, 술, 약주, 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언 20, 20장 1절 변표였습니다 시편, 그 다음에 자언이죠자언 네,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 여러분 술은 떠들게 하는 것이라 또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에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6장입니다.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아 가늠을 행하고 행음을 행하는 그런 음란한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우상숭배는 꽃 어떤 나무나 돌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 연애하는 자들.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 그렇죠? 또, 잘 들으십시오. 술 취하는 자, 아, 술 먹고 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 이게 귀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는 자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담배헤 해로운 성분은 19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니코틴이죠. 근데 그 니코틴의 한 방울은 뱀한 마리를 12분 안에 죽게 만들어요. 쥐는요, 이한 방울의 니코틴을 주면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몸이 마비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주셨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 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이시여. 주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몸도 거룩하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왜?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두뇌에 역사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먹고 마심으로 몸을 어워하게 어두, 어두, 만들고 머리를 흐리게 만들어 놓으면 성령의 음성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삼받은 귀한 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히 하늘에 살게 되기 위해서 삼받은 몸이 옳 수다.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기계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분 자동차가 귀하다고 참기름을 넣고 다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참기름을 넣으면 비싸지만 참 비싸다고 해서 참기름을 넣으면 그 차가 갑니까? 안 가죠. 왜요? 그 기계를 만드신 사람의 지침서대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가 막힌 이 기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지, 지침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말씀하죠.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참 조심하죠. 먹고 마시는 것을. 그런데 하늘에 가는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설탕들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 설탕들은 면역을 우리 몸에서 약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은 나쁜 것입니다. 또, 커피들을 많이 마십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커피 많이 마셔요. 여러분, 커피는요. 옛날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군수 공장에서 일꾼들을 졸지 않게 만들려고 커피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유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커피는요. 우리 몸은 피곤해서 아파서 죽겠는데 우리 두뇌에게 오 필요하지 않다 괜찮다라는 그런 거짓 기별을 전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커피가 하는 일입니다. 카페인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 두뇌에 거짓 기별을 전달해줘요. 몸은 피곤한데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깨끗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 몸이 찌뿌듯할때 커피 한잔 마시면. 아주 개운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것은 거짓 기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또 몸을 혹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또 고기를 먹으려고 해요. 아, 몸보심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고기를 잔뜩 먹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소와 말, 코끼리 강합니까? 강하죠. 힘이 셉니까? 힘이 세죠. 그런데 왜 그들은 채식을 합니까? 그들은 왜 풀만 먹고 삽니까? 이런 이슈요. 어떤 건강 강좌 집회 때에 한 어린 소녀아이가 사자 한 마리를 끌고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자는 어릴 때부터 채식을 주어서 키운 순한 사자였습니다. 우리의 먹는 음식은 우리의 성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면 아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대로 우리 성격이 조성이 됩니다. 잠지 못하고 신경질적이고 복수심이 강하고 잘 싸우고 혈기가 너무 많고 사납고 사랑이 없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를 이, 이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초식 동물들과 그다음에 육식 동물들의 그저 이빨을 보십시오. 차이가 많죠. 우리의 우리의 이는 우리의 이빨은 어떤 동물과 닮았습니까? 초식 동물들과 닮았죠.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 갈아서 먹는 맷돌처럼 생겼죠. 우리 이빨이. 오늘날에 육식은 인간에게 많은 질병들을 전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암들, 종양들, 폐 질환 등은 또 동맥경화 고요랍,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고기를 먹음으로써 생기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좀 구절 좀 보시겠습니까? 성령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장 29절입니다. 2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서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아. 여러분, 씨 맺는 채소, 또 과일들, 견과류, 넛 종류, 그렇죠? 채소. 여러분, 이 채소는 그냥 풀이 아니고 우리가 길러 먹는 채소들, 과일들, 씨 맺는 채소들, 그리고 또 견과류들, 곡류, 견과류 그렇죠? 너종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먹는 식물로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에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어, 그 당시 그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 이로 인해서 모든 식물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육식을 잠깐 동안 주님께서 허용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육식을 먹길 좋아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식을 그러면 먹되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물의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피를 같이 먹고 그 기름을 먹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병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요. 고기에서 피와 그 기름을 빼버리 빼버려 보십시오. 제거하면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죠. 너희가 정말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렇게 먹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되 어떤 것만 먹으라고요? 정결한 짐승만 먹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죠.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독재자가 아닙니다 어떤 때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재앙을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법칙을 어기고 잘못 잘 먹고 마시고 잘못 살고 잘못 순조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주님은 무자비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른들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할때 어른들이 말이죠.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할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싫어요 하고 그저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고 아이스, 아이스크림만 먹겠다고 울며 짜증 부리는 어린 아이들과 우리가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용하신 정결한 짐승들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내외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있죠. 여러분, 신명기 14장 3절에, 3절, 그 다음에 6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3절과 6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물건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며, 무슨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사반이라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아 있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들지 말 것이라 아... 정확하게 되 있죠? 또, 신명기 1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명기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어족 중에, 물고기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지느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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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나, 물고기나 물에 사는 생물들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비기 11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비기 11장 13절부터 27절 보면, 썩은 고기와 물고기를 먹고 사는 모든 새 종들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어 다니는 것들 중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런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다음 것들은 먹을 수가 없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돼지, 다람쥐, 토끼, 타조, 뱀장어, 칼치 등 비늘 없는 물고기를 같은 것들, 개, 조개, 새우, 오징어 등등. 여러분 이런요 비늘이 없는 것들, 예? 이런 이런 고기들은요, 이 바다 밑에 살면서 죽은 것들을 먹고 살아요. 비늘이 있는 것들은 위에서 프랑크톤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여러분 아, 아니, 그, 조개, 새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나쁜 지방진질들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 입맛에 참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고요? 그건 쓰레기 청소부로 만들었어요. 돼지는 쓰레기 청소부로 만든 것이 우리가 잡아먹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레기를 준 다음에 쓰레기를 우리가 또 먹는다 말입니까? 여러분, 조개도요, 이 바람이 돼서 쓰레기 청소부예요. 그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비늘 없는 고기들, 매기 같은 것들, 쓰레기 청소부로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 잡아 먹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만 주신 법칙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여와께서 호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를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 케라를 써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기도 전에 노아 홍수 때 이미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갈라 놓으셨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만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좋은 법칙이었다면 지금은 더 좋은 법칙 아닙니까? 더 나쁜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종교법만 아니라 건강법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운데 있는 섬모충이라고 불리우는 트리키나균은요, 트리키노시스를 일으킵니다. 이 섬모충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짧은 시간 내 수백만배로 늘어나서 온 내장과 림프성과 근육들을 파고들죠. 치료약이 없어요. 이 질병은 여러가지 다른 병으로 복합적인 합병증을 우리 몸에서 일으켜요. 여러분 돼지는 쓰레기를 먹어 치우는 청소부로 창조된 것입니다. 먹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짐승일수록 기름기와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입맛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우리 혀에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과 사우 조개, 개 같은 것들은 바다나 강의 밑바닥에 삽니다. 대부분은 죽은 것들을 먹고 사는 청소부들입니다. 그들 그들 속에 있는 해로운 기름기들이 맛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 들여진 입맛대로 먹고 마시면서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탐식으로 인간의 도덕이 부패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으로 핑계합니다. 여러분 그 뜻은요. 3절과 5절에 있죠. 혼인은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할 터이나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를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법칙대로 따라 먹으면 거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최고의 건강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계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오 거기에 이꿈 가운데 베드로에게 무엇이 내렸습니까 보조개가 내렸는데 거기에 먹지 못할 음식이 잔뜩 있었습니다 뱀도 있고 무슨 뭐 별것들이 다 있었겠죠 돼지도 있고 오 이것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나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이런 거안 먹습니다 부정한 것을 안 먹습니다 아니깐, 내가 정격했으니 먹어라. 그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아, 모든 걸 먹어도 좋다 말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꾼 다음에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염려할 때, 그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고넬료와 그고넬료 그, 종들이 왔죠. 그때 성령께서, 가라, 같이 가라. 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십0장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아무거나 부정것을 한다 먹어도 좋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사람들이 안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십0장에 있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부정했던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이제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이제 좀 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주님을 참으로 순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식사, 식사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는 법칙을 성령에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활을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의비 성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코스를 마련해놓고 여러분들께 보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 단기 코스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2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고안된 성경 연구 교재이고요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코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을 연구하도록 만든 과정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고 싶지만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요한계시록 연구 코스도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종 어려운 상징들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에 마련된 모든 성경 연구 과목들은 통신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들은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